하와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SCP 애니메이션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펄렁부님의 영상 준비했고요. 오늘은 먼저 어몽어스에 들어간 SCP들 만나봅시다. 꿀잼은 잘 출발합니다. 뽀뽀. 오. 잠깐만, 173 땅콩이 뭐야? 굉장히 자연스럽게 녹아든 땅콩인데요? 173이 뭐야 저거? 아니 일단 쟤 딱 봐도 느낌 이상한데? 들어오면 안 될 게 들어온 것 같은 느낌. 뭐야? 잠깐 안 쳐다보면은 땅콩이니까. 아! 뭐가? 오케이, 미션 좀 하자. 짜짜짜라짜짜라짜라짜라짜라짜라. 오케이, 위쪽 올라가서. 어, 오, 시체다! 아! 신고하기도 전에 리포트. 따따따따. 어?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따따따따따따따따따. CCTV 한번 볼까? 아! 서서히 다가와서 한 번에 목을 비틀어 버리는 173. 어? 어? 뭔가 있어! 안 돼! 안 돼! 그렇습니다. 이번엔 SCP-106 올드맨. 호호. 따라따라따따따라따라따따. 어? 원자로까지 발동되고? 심상치 않습니다. 오 예! 이게 노래지! 어? 뭐야? 갑자기 비상벨이 발동돼? 어? 어? 뭔 일이야? 아니! 왜 초리 녹았대야? 갑자기 발생한 이상현상에 대해 다같이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얘들아! 제가 봤는데 그 저기 뭐냐 그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빵 해가지고 이거 수리 좀 해야 되거든. 오케이, 우리가 할게. 짜짜짜짜. 아이고. 어? 왜 그래 왜 그래? 긴급소지 버튼이 눌렸다? 얘들아 이쪽으로 와봐. 잘 봐. 그 연두랑 노랑이가 가고 있던 와중에 뭔가 하나가 튀어나와가지고 애들을 하나씩 잡아갔어. 그래서 지금 연두는 사라진 상태고 노랑이만 지금 뭔가 이상한 게 나왔었어. 우리 연두 죽었다고. 그래? 나 여기 오다가 뭐 딱히 본 건 없는데. 누구지 씨. 아! 아! 진짜 사라졌다. 대피 대피 대피. 숨어 숨어. 후덜덜덜덜덜덜. 그때 포탈을 타고 넘어온 샹 올드맨.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랑이 또 쏙. 완벽한 전설을 가봅시다. 진짜 오냐? 아! 그리고 검정이까지. 검정이 하나 남았나요 이제? 아, 여기만 안심이지. 는 어림도 없지. 어림없는 소리. Hi, I'm 올드맨. 팡. 어. 잠깐만, 이건 아니지! 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사이렌 헤드. 어? 거의 뭐 지금 펄렁부님 SCP 세계관에서 마스코트가 되어버린 카툰 캣인데. 어이? 잠깐 소란스러웠지만 잠이 더 중요해. 어?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언 놈이야? 빼! 진격의 사이렌 헤드 등장. 와, 잠깐만요. 카툰캣 입장에서 지금 단잠을 방해한 사이렌 헤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너 이놈의 자식, 요새 층간소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그렇게 소리 빽빽 지르고 다니면 돼? 안 돼! 조그만 고양이 주제. 참을 수 없다. 카툰캣 전투 모드
활동 와. 와. 자, 잡고 또 솜 어택.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이다. 헐. 슉슉슉슉슉슉슉. 간다. 딱딱딱딱딱딱딱. 엄청난 카툰캣의 공격. 하하하하. 너 같은 건 안돼. 와. 패대기 쳐지고 거기에 불꽃 헥터 파스칼 킥. 뚜. 원격인가? 하하. 진짜 최강자들의 싸움인데 이거. 아, 이 엄청난 액션신들 뭐야? 눈깔빔. 어, 엄청나다. 위. 잠깐만, 이 싸움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우와, 핵폭발. 어? 승자는 없었다? 싸우다 지쳐서 잠들어버린 둘이에요. 자, 다시 SCP 재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SCP-049 역병의사 아닌가요? 어? 이렇게 막 바깥으로 돌아다녀도 돼, 얘? 아, T클래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의 좋은 실험체가 되어주세요. 으아! 오늘도 SCP들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순찰을 시작한 연구원인데요. 어? 아, D클래스 인원들이 이미 좀비화 돼버렸어요. 아, 오셨군요 연구원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어떤가요? 저의 완벽한 실험체들. 자, 그냥 쓸모없는 D클래스 인원들을 가지고 제가 아주 완벽한 개체로 만들어버렸어요. 어때요? 잘했죠? 야, 이놈의 자식아, 너 그 좀비화 능력 막 쓰지 말랬지? 어? 앞으로 좀비화 금지? 아, 이 예술 작품을 못 알아주다니. 이 SCP 재단 여러분들은 예술 감각이 없군요. 어? 갑자기 뭔 소리죠? SCP-053 소녀? 처음 보는 SCP인데요. 저기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아니, 웬 소녀가 악몽을 꾸고 있나 보네요. 어? 아저씨, 소녀가 아파요. 좀 도와주세요. 뭐죠 이 맛있어 보이는 젤리는? 아,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아파서 지금 약도 안 들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 걱정 마세요. 저 의사입니다. 의학 분야는 또 제가 전문이지요. 자, 여기는 SCP 메디컬 룸. 병원입니다. 뿡. 따봉. 아, 빨리 들어오시죠. 따따따라따따따따따따. 아우, 각종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049. 아, 완성됐어요. 저 049 특제 만병통치야. 자, 아무도 없지? 아, 이걸 맞으면 모든 병들이 싹 열이 뚝 떨어질 거예요. 자, 뭐지? 아, 그렇습니다. 그걸 강구하고 있었어요. 053 소녀의 능력 중 하나는 소녀를 보게 된 순간 모든 개체들은 소녀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든다고 하죠. 뭐지? 하지만 이 공사구 역병의사 이런 거로 굴하지 않는다. 안 돼! 오! 오! 살인 충동을 이겨내고 주사 접종에 성공했습니다. 힘들었어.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어? 어 완전히 기운을 차린 소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공사구거든요. 내 노고를 알아준 사람은 아무도 없구만. 너무나 슬퍼. 생이지. 어? 아저씨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공호삼이 살았어요. 아 드디어 제 정성을 알아주는 사람이 생겼군요. 그렇게 공호삼과 999가 또 절친이 됐나요?